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진짜 예쁘다. 이게 진짜 맞춤의 힘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남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차에 타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요즘 되게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제가 계속 해외에 있어가지고 미니 관련한 컨텐츠를 정말 많이 찍지 못했어요. 요번에 진짜 오랜만에 미니 관련 컨텐츠를 좀 촬영을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차를 2년을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꾸미는 데 있어서 한계를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외적인 요소를 좀 꾸미는 것보다는 이런 시트라든지 저런 뭔가 쿠션들, 뭐 내부에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되게 많이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2년 정도 지나니까 웬만한 것도 다 충족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진짜 매트 있잖아요, 발매트. 그거를 진짜 한평생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출고한 지 2년이 되고 나니까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 매트를 가는 걸 좀 보여드리면서 얼마나 또 분위기가 바뀌는지, 어떤 점이 좀 더 좋은지, 새 거가 얼마나 좋은지 요런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 영상을 켰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제 차에 있는 2년 된 요 매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오늘 승주가 같이 해요. 제 촬영 보조입니다. 차를 탈 때 이렇게 문을 열고 타잖아요. 이렇게 또 타면은 뭔가 좀 낡았다라는 게 요 매트에서 확 저는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좀 더러워요. 승주가 여기 색깔도 되게 다르다고 짚어줘서 약간 살짝 창피싸긴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먼지가 되게 안 일고 코일매트 자체가 되게 폭신폭신하니까 딜러분들한테 처음에 되게 자주 요청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미니 전용 제품이 아닌 것 같은 게 되게 밀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다 찌그러져 있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막 이런 게 여기를 좀 이렇게 끼거나 이래가지고 요 뭔가 엑셀을 먼저 밟아버린다거나 그런 이슈도 좀 상당 부분 있다고 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괜히 발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타긴 하거든요. 이게 타다 보면은 이렇게 저는 밀리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제 거는 찍찍이나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벨크로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밀리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 조수석도 밀렸어요. 이거 보세요. 원래는 기준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고정이 안 되고, 수석은 제가 많이 타는데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밀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요. 약간 조금 많이 상했네요. 네, 많이 아파요. 아파? 아니요. 아, 이 아이가 많이 아파요. 아메스가요? 아, 네. 그리고 여기는 짧아요. 잠깐만. 그리고 이 부분 뒷자리는 여기가 조금 짧아서 여기 옆에 자리, 여기 공간이 남는 거 보이세요? 아, 맞네. 근데 그거 아시죠? 여기 땡기면 저기가 부족하고 저기 땡기면 여기가 부족한 거. 어머. 뭐 그렇게 신랄하게까지. 내 매트를 진짜 갈아야지 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매트 브랜드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도 했고, 뭔가 딱 매트를 소개해주는 컨텐츠 같은 게 많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번에 킹카브로라는 브랜드를 만나가지고 요 제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소개를 좀 드리려고. 우선 제가 좀 설치하는데 시간스가 걸릴 것 같아가지고 먼저 한번 승주랑 요거 좀 바꿔보고 다시 촬영을 해볼게요. 네, 이게 살짝 봤는데 색깔이 이뻐요. 색깔 좀 이뻐요.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벨크로 갈 때 있다는 데 있어서 마음에 쏙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세이지 그린 컬러잖아요. 그래서 내부를 브라운 포인트를 좀 줬기 때문에 매트도 브라운을 선택했어요. 근데 너무 예쁜데요? 아니, 제가 블랙이랑 그레이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브라운인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신선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미니하면 유니언잭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니언잭이 사실 요만큼 있는 건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왼쪽 부분까지 발판이 넓혀져 있는 것도 처음 봐요.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운전할 때 여기 발 대고 누를 때 훨씬 편해요, 이게. 맞아. 발을 댈 때 여기다 대면 닳잖아요, 어쨌든 신발을 신으니까. 근데 여기다가 하면은 어쨌든 이 코일이 닳는 그런 소모되는 시간도 좀 적게 될 것 같아서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특히 여기 제가 걱정했던 브레이크 부분 보이세요? 일단 이 부분이 딱 아다리가 맞고, 그 보조석 제가 직접 설치했는데 이게 딱 넣을 때 딱 붙는 느낌이 있어요. 이 벨크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뒤에 배추 부분 벨크로가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서
안 밀려. 여기 안 밀려요. 너무 만족스러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맞아. 사실 맞춤 제작이라서 그런지 진짜 안 맞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 없어요. 공간을 딱 맞아줘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와, 진짜 예쁘다. 이 매트도 여기 부분까지 진짜 완벽하게 다 보시면 이렇게 다 맞춤 제작한 것처럼 딱 돼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게 막 많이 이렇게 미끄러지지가 않아서. 언니 차 가끔 타면은 이제 이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게 쾅쾅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미끄럼 방지도 되니까 이제 그런 소리도 좀 덜어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맞춤의 힘인가 봐요. 짠, 이런 느낌. 이게 킹카브루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저 유니언잭도 너무 잘 보이고 뭔가 아이덴티티를 확 살려주는? 미니다 이런 거 확 살려주는 느낌이 확 보여요. 내부는 이제 차를 누군가 탔을 때 짜세가 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와, 오늘 진짜 덥다. 미쳤다. 제가 선택한 요 킹카브루라는 매트는 이제 매트 분야 1위인 YJ 커머스라는 그 기업에서 따로 이제 브랜드를 내면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맞춤이라고 해서 사실 뭐 맞춤이라고 해봤자라고 생각 솔직히 했거든. 솔직히 맞아, 맞아. 솔직히 했지. 그치. 근데 직접 설치를 해보니까 이런 디테일이나 붙는 거 그냥 컬러 이런 게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게 맞춤의 힘이구나라고 진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1위라고 해서 그런지 진짜 튼튼함이나 탄탄함이나 좀 만족도도 되게 높은 것 같고 이게 색상이 블랙, 그레이,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한 브라운이랑 레드까지 있어요. 총 4가지 컬러라서 원하시는 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가격은 요거 1열만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열만도 할 수 있고 좀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요 선택한 운전석, 그 다음에 조수석, 그 다음에 2열이랑 트렁크 매트까지 하면 87,800원이에요. 요게 되게 10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어떻게 보면 퀄리티도 너무 좋고 만족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되게 구매하시기 딱 좋은 구매 금액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용하다가 난 조수석만 필요해 하면 조수석만 또 사용할 수 있고 이러니까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치. 그런 상세적인 부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여기 제품 상세 페이지도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 이거 진짜 좋다 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옵션이 하나 있어요. 저는 여기를 이거를 선택을 안 했는데 여기 잠깐만 요거는 따로 내가 이걸로 찍어야겠다. 여기 코일 매트가 어쨌든 먼지 포집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전 여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을 수가 있어요. 2만 원을 추가하면 요걸 싹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사방 모서리를 막으니까 뭔가 그런 매트 밑 밖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을 정말 잡을 수가 있고 되게 포집도가 좋은 거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막 그것도 이제 운전석이나 뭐 조수석이나 이렇게 하는 것마다 견적이 다른데 제가 다 했던 건 2만 원 정도 추가하면은 제가 지금 한 1열, 2열, 그 다음에 트렁크 매트까지 싹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요게 특히나 뭐 KC 안전인증 요런 거는 너무 당연하고 SGS인가? 하는 그런 친환경 인증까지 받았다고 해가지고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짱! 이제 만약에 요 영상을 보고 아 나 좀 구매하고 싶은데? 약간 이거 좀 사고 싶은데 약간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구매하고 싶다 이렇게 딱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제 요 영상이 업로드 되고 한 달 동안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해주신다고 해요. 첫 번째는 만약에 트렁크 매트를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요 제 영상을 봤다라는 요 말씀을 해주시면은 트렁크 매트에 그 미니 로고 아까 저희 찍혀졌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찍혀져 나가요. 근데 그게 4,500원이에요. 사실 그냥 하려면. 근데 이 금액이 사실 저 같으면은 애매할 것 같아요. 아, 하고는 싶은데 꼭 굳이 또 추가를 해야 돼? 약간 이러고 그걸 또 받아보면 또 밋밋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이 영상이 올라간 한 달 동안은 그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니까 그것을 좀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달 동안 선착순 10분에게 1열이랑 2열 이 매트를 구매를 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고속충전기 35,000원 정도 되는 상당의 고속충전기를 같이 증정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이 구매 혜택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속충전기는 제 차에 달아놔도 되고 뭐 친구나 동생이나 엄마 아빠한테 좀 달아놔도 되니까 받으면 무조건 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 여기 설명했던 트렁크 매트 로고랑 그 다음에 선착순 10분에게 드리는 고속충전기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진짜 간단하게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요. 바로 말씀해주세요. 배송 메시지에 찍어서 땀주다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배송 메모란에 찍어서 남주다를 적는 것만으로 이런 혜택을 많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평소에 나 매트 바꿔야 되는데 뭐로 바꾸지 하셨던 분들은 킹카브로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퀄리티도 좋지만 이 기회에 뭔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도 굉장히 많으니까 다 챙겨가시고 또 이제 미니도 쾌적하게 타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가져온 뭔가 미니로 뭘 하는 이 컨텐츠라서 너무 신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두 모두 예쁜 미니 타시길 바랄게요. 안녕. 안녕. 이게 그냥 보일 뿐. 아. 폭신하는 정도가 달라. 아 그래? 어. 지금 달라? 어. 확실히 두꺼워? 확실히 폭신해. 두꺼워.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실 나는 딜러분이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 감사합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이거 할 이거 진짜 안 밀린다 근데. 그렇지 괜찮지. 그리고 이거 나 아까 딱 했을 때 약간 자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느낌이 너무 좋은 거야. 희열 알지? 알지. 아 나 이거 빨리 가서 이거 세차해야겠다. 세차해야 더 예쁘게 쓸 거 아니야.